원작 웹툰을 굉장히 재밌게 보고 드라마화를 추진을 하게 됐는데 제일 먼저 문제의식을 가졌던 거는 분량이 16부작 미니시리즈를 채우기에 좀 짧다는 점이 저희 제작진으로서는 고민이었고요. 그래서 드라마판만의 설정을 좀 많이 추가했고 16부작 미니시리즈로서 이야기가 꽉 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. 그래서 웹툰의 확장판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. 드라마판은 과부촌이라는 공간을 설정하고 여장남자가 나온다고 해서 이야기가 붕뜬 퓨전사극처럼 보이기는 싫어서 저희는 또 나름대로 그 외에 밑받침이 되는 것들을 많이 고증을 고민하고 또 정통사극의 기본에 충실하고자 노력을 했으니까요. 발랄한 퓨전사극과 정통사극을 오가는 이 균형감각을 발휘하도록 노력한 점도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촬영하면서는 이제 객관적으로 저희를 보지 못하잖아요. 근데 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영상으로 된 거를 이렇게 보니까 되게 그때 생각도 많이 나고 그래서 맞아요. 현장에서 사실 웃겨가지고 장난도 굉장히 많이 치고 네. 네, 많이 티격태격하면서 찍었다 보니까 막상 이렇게 막 좀 서로 바라보면서 반한다든지 이런 장면을 보면 조금 부끄럽더라고요. 그래서 빵 터졌던 것 같습니다. 네. 녹두전을 준비하면서 남자 주인공 캐스팅에 대한 우려를 많이 들었었고 오디션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. 그 와중에 동윤 씨를 만났을 때는 사실 만나자마자 이 친구다 라는 느낌을 바로 받았어요. 연기도 좋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 연출자로서 가장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남자 배우의 목젖을 매 컷마다 CG를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부담이었는데 저희 동윤 씨가 목젖이 거의 없어요. 그래서 아닙니다. 존재합니다. 네. 그래서 보자마자 아 이 친구다라는 거를 거의 갑자기 사진 플래시가 네 거의 단번에 알았습니다.